안녕하세요. 이정철이 만난 사람들 MC 이정철입니다. 이정철이 만난 사람들 첫 게스트로는 대한민국 여자 배구계를 빛낸 국보급 스타를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다시 해야 되겠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신장도 좋고 또 팔도 길어요. 백토스도 잘했고 앞토스도 잘했고 완전 교과서적인 그런 스텝을 밟았어요. 백 A로 갈지 백 B로 갈지 마지막 왼발 마지막 도약하는 스텝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런 거를 했어요. 진짜 나무랄 때가 1도 없이 그런 친구 아닌가. 감독님이 너무 좋게 칭찬, 아, 자꾸 입에 감독님이 배웠어요. 위원님이 너무 좋게 칭찬을 하신 것 같은데. 오빠라 해, 그럼. 배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92년도, 이때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업팀에 들어가면서 배구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해인 것 같아요. 이걸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괜찮아. 그 당시에 선배 언니들이 서울에 왔으니까 클럽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처음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신준식이었던 것 같은데 같이 그 클럽에 마주친 거예요. 그 다음 태능에서 훈련이 지금 모든 스포츠 종목이 다 같이 그 트랙에 다 모이는데 신진식, 지금 신영철 감독, 김상우, 개노라는 사람들이 야, 빅토리아 화이팅! 빅토리아 클럽이구나. 그래서 태능에서 뛸 때마다 야 빅토리아 오늘 화이팅 해야지 이 얘기를 4년 한 몇 년을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안 가는 스타일이거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냥 한 번 아마 갔을 거야. 아우 그랬죠. 한 번 갔는데 진식인 자주 갔고. 일단 팀이 해체되면서 팀의 소속이 없어졌어요. 그때 나름의 방황이 있었어요. 한동안 아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그런 찰나에 이제 현대에서 이제 제의가 왔고 각 구단에 해체된 선수들이 현대건설로 다 모이면서 그때 제일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배구가 가장 재밌고 잘 되고 그래도 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직후에 나하고 같이 현대건설에서 시드니 올림픽이 제일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멤버도 너무 좋았고 그 당시에 아 메달권에 진입을 한다 뭐 그런 기대도 엄청났었거든요. 그 8강전에서 미국이랑 그 4세트도 거의 이기고 있다가 내주고 5세트까지 갔는데 5세트도 16대 14로 저희가 졌거든요. 눈 감고 자려고 딱 누우면 시드니 그 미국과의 경기가 계속 떠올랐어요. 아테네 올림픽을 끝으로 그 은퇴를 했었죠. 여자 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난 2005년 은퇴했던 장소연은 35살의 나이로 4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박수 칠 때 떠나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은퇴를 했었는데 프로에 한번 복귀해 볼 마음이 없냐라는 그 제의를 받고 나를 알던 팬들이 얼마나 좀 실망할까 이런 부담감이 좀 굉장히 많이 컸는데 그 당시 KGC 인삼공사 박상용 감독이 하는 말이 가운데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돼. 아이 가운데 가만히 서 있으면 그게 부담 안 주려고 부담 안 주려고 이렇게 나도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너는 근데 그냥... 막상 오면은 또 요구가 많아. 제가 양효진 선수랑 복귀하면서 이제 그 선수와 같이 게임을 했었잖아요. 제가 가운데서 딱 때렸는데 그걸 양효진 선수가 저의 딱 완전히 셧아웃 시키는데 순간 와 이런 감정을 느낀 거는 양효진이가 아마 처음이었던 거.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복귀해서 그때도 그 기능은 그대로 갖고 가더라고. 요령이 있으니까 그때 딴 팀에 복귀한 거 미웠어. 노련하니까. 응?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때 은퇴를 인삼공사에서 한번 은퇴를 하고 서남원 감독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번 해보지 않겠냐. 감독님 아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가 그 선배로서의 어떤 구심점 역할, 가교 역할만 해주면 된다. 바라는 거는 뭐 더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다. 들어와.
그렇게 해서 다시 도로공사에 이제 복귀를 했던 거죠. 나름 배구 선수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해설을 하면서 뭐 보람된 순간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 그 경기 딱 끝나고 나왔을 때 이제 팬들이 아 오늘 경기 아 참 시청 잘했다. 오늘 해설 정말 재밌게 잘 들었다. 이런 얘기 하실 때 가장 좀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팬을 확보하고 있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굉장히를 많이 쓴대요. F 영징에 진짜 거짓말하고 굉장히 크게 쓰고 가위표로 딱 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딱 안 쓰려고? 놨어요. 안 쓰려고. 그런데 그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굉장히를 진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초심 잃지 않고 그때 처음에 그 마음으로 그냥 하자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럼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데. 응? 이 주간별 모실 때마다 약간 베스트 세븐 뽑는 거에 고민이 많으신데 두 경기 한 팀도 있고 또 어떤 팀은 한 경기만 했기 때문에 기록을 또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 선수의 어떤 기대치도 좀 보는 것 같아요. 기대치가 이 선수가 리그를 끝날 때까지 20점을 할 수 없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어떤 기량을 발휘했을 때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가장 뽑기 힘든 포지션 세터랑 센터? 최근에는 또 리베로 쪽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배구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조금 이렇게 좀 지적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상처를 받는 거지. 나는 그래도 이제 좀 훈련이 많이 됐잖아. 10년 팀을 하면서 난 벌써 죽었어. 죽으라는 소리까지 난 봤어. 아, 이 정체리 싫어. 그냥 싫은 거야. 나 100% 난 인정도 하고 공감이 가거든. 그러면 뭐 그분이 언젠간 나 좋아하겠지. 뭐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숙자 의원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숙자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욕을 안 먹고 그렇게 배구 생활을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 아마 적응을 좀 못하는 것 같다. 후배가 답을 줬네. 그런 욕 먹는 거에 이제 좀 편하게 이제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편하진 않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이 팬분들이 좀 수위를 좀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한테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얘기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가발을 별명에 불러. 뭘 해놓은 줄 알아? 처음에 타이틀 뭐 가감해? 난 그러면 안 한다.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이름 바꾼 거야. 그냥 했어봐. 내가 양념으로는 얼마든지 써도 좋다. 어? 대놓고 하면 내 꼴이 뭐가 돼. 그래서 전철 TV가 됐구나.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지금. 다 끝났지 뭐 이제 뭐. 나! 아! 자, 저부터 갑니다. 김찬이. 아이씨. 야. 최상의 선택이야. 뭐 남지현이가 좀 삐질 것 같아. 지현아 미안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다.